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이제 405쪽 초구효를 보시죠. 초구효를 읽기 전에 지뢰복괴를 그려볼 수 있지요. 초구효 혼자 양효예요. 여기 초구효에 있는 불원복 무지회원길이란 말은 그 근사록이라는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초구효는 불원복이라. 가운데 길을 두고서 좀 벗어나면은 멀리 벗어나기 전에 돌아오는 거지요. 그죠? 참 고집이 세다 보면 꼭 이런 잘못을 하지요. 저도 이런 것도 이거 볼 때마다 걸리는 것들이 많은데, 초구는 불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하니라. 초구효는 머지 않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머지 않아서 회복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멀리 가기 전에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회, 여기 지자는 거기는 지금 보일시변으로 써있지만 이게 이제 오두이변에 쓴 자도 있고 제방변에 쓴 자도 있는데 여기에 쓰인 의미로는 이를 지자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죠? 무지회니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르지 않으니,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돌아서니까 뉘우치는 후회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으니 원길하니라. 크게 길하니라. 이게 그렇지요. 이 괴를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음효고 여기도 음효인데 여기 하나만 양효인 거죠. 맨 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게 회복되는 거니까 회복되는 것의 시작이 맨 밑에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된 길로 멀리 가기 전에 벌써 돌아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크게 길할 것이다. 복자는 양반대복이 아니에요. 이 복 돌아올 복자라는 것은 양이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10월달에 순음월이 됐다가 9월달에 이제 박괴가 됐다가 10월달에 순음월 됐다가 11월달에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양은 군자지도라. 양은 군자의 도를 말한다. 고로 복위 반선지이라. 거기 반선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선으로 돌아온다는 반선, 반경.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었지요. 군자, 반경.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렇게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 데는 반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초, 강강 내복하야 초구효가 강이면서 양효지요. 그죠? 강강이 내복, 돌아와서. 처, 괴지 초하니 복괴의 초효에 처했으니 복지 최선자야니 회복하기를 가장 앞서서 돌아오는 것이죠. 시, 불원이 보여라. 이것은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실 이후 유복이잖아요. 실수를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실수가 없으면 돌아온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뒤에야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 불실집 하복지의 잃어버림이 없다면, 실수한 것이 없다면 무슨 돌아옴이 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려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유 실지 불원이 복이면 오직 실수한 지 멀지 않아서 돌아오게 된다면 불지여휘니 뉘우치는 데에 이르르지 않으니 대선이 길야라. 크게 좋으면서 길한 것이 기다려야죠. 그 다음에는 글자풀이를 한 거지요. 이 원래 이 지자, 이를 저자라고 하는데 이 지는 의음 전이
이 나무목변에 있는 그 C자 밑에 한자는 그 자는 근본 저, 뿌리 저, 그런 저자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제방변에 있는 그 자는 이를 저, 이를 지, 그런 글자거든요. 이 지는 의음 전이, 그 음이 저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뜻은 이르다는 이를 저자의 뜻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도금은 지라고 읽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정자가 풀어놓은 거죠. 5편에 이르기를 적야라. 이 적자는 갈적자로 쓰인 거지요. 그래서 가서 어디까지 이른다 그런 의미로 풀었다는 거죠. 그랬다라니 의역된다. 뜻이 또한 같다요. 거기는 별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무지회는 뉘우치는데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지역회라.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다. 그와 같은 예로 쓰인 글자를 예를 들은 거지요. 감괘, 저기 이제 그 중수 감이죠. 감괘 말하기를 지 기평무구라 하니, 기평을 묶어보세요. 이미 평정한 데에 이르렀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기평을 묶어서 해석하세요. 그렇게 썼는데, 위, 지, 기평내라. 이미 평정하는 데에 이르렀다라는 말이다. 앉아 무 형현지 괄세. 거기에 해당되는 장본인이 있었는데,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자가 그 경우가 된다는 거지요. 안자가 무형현지 발세. 형지과, 현지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형지과라는 것은 형태로 드러난 과실. 현지과는 혼이 드러난 과실. 그러니까 형체로서 현저히 드러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부자 위기 석이라 하시니, 공자께서 안자를 칭찬하실 말씀이에요. 기 석이 혼저,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야, 참 거의 다 됐구나. 성인의 경지에 거의 다 도달했구나. 그런데 공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 거고, 야, 하늘의 도에 거의 다가갔구나.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그죠? 천도에 다가갔구나라고 하셨으니, 내 무지회야라. 그것이 바로 뉘우치는 데에 이르름이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과기미형이 계면 하회지예요. 허물이 이미 형체로 드러나기 전에 고치는데 이르렀다면, 고쳤다면 무슨 뉘우침이 있겠는가? 어떤 뉘우침이 있겠는가? 기 미는 불면이 중하고 소욕불육으면, 불면이 중 소욕불육이라는 말은 성인의 경지를 표현한 말이지요. 불면이 중, 이게 중용에 나와 있는 개념이지요. 힘쓰지 않아도 법도에 맞고, 이게 성인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소욕불류구, 70의 종심 소욕불류구라는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공자의 원숙한 경지를 표현한 말씀이죠.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는다. 즉그두 말이 성인의 경지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 미는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미는 불면이 중 소욕불류구, 불면이 중 하고 소욕불류구를 할수 없다면, 아직 성인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시, 유가하라. 이렇게 된 경지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허물이 있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건 아마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사람은 다 잘못이 있다. 그죠?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잘못이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쓴 거예요. 연이나 기 명이 간고로 이 명자를 왜 붙였지요? 진하련, 진이 번개잖아요. 그래서 명하면서 강은 양효니까 강하기 때문에 이리불선이면 하나라도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상부지하고 일찍이 알지 못한 것이 없고 기지면 미상불거개라 이미 잘못된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일찍이 급하게 고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불천노 불이과 할 때 불이과라는 말을 논어에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로 불지어회니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 내 불원 보게라. 그것이 바로 멀리 가지 않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예가 된다 이거죠. 진은 육덕명이 음지라고 육덕명이라는 사람이 지라고 음을 읽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옥편 오경문자 분경음변에 옥편이라든지 오경문자 분경음변 이런 책 이름들이에요. 거기에 병현의부 아니라 거기에는 다 오드이프스의 이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거죠. 여기 텍스트에는 보일시변에 있고 그죠? 그런가 하면 옆에 또 나무목변에 써야 된다고 하기도 하고 제방변에 써야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뜻은 이를 지자로 보시니 좋을 것 같아요. 일양이 복생어하니 하나의 양효가 맨 밑에서 회복되어서 생겼으니 복지주야라. 그것이 회복할 복자의 주인이 된다. 주체가 된다. 지는 저야라. 여기 저라고 읽어보지요. 우, 거, 사초하야 또 일의 처음에 거에서 실지비원에 실수한지 머지 않음에 능 보고서나야 능히 선으로 회복할 수 있어서 불 여기 불지어 회하니 뉘우치는 데에 이르지 않으니 대선이 길지도야라 크게 선하면서 기란도가 된다. 고로 기 상점이 여차라 이와 같다. 407쪽에 있는 서계 이씨와 줄을 좀 잠깐 보세요. 일양제네 한 양효가 안에 있다는 것은 내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천지지심 성선지 단나라. 그게 바로 천지의 마음이고 성선의 단서가 된다. 고로 육효 이복 이복선이라. 이 복괴의 초효부터 육효 전부 다 복선, 선으로 회복하는 걸 가지고 풀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상활 불원지 복은 이수신이라. 이 수신이라는 말을 참 어렵게 붙였어요. 불원지 복, 멀리 달아나기 전에 회복한다는 것은 수신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수신 공부다 이거죠. 불원이 복자는 멀리 가기 전에 돌아온다는 것은 군자 소위 숙이 신지되라. 그것이 바로 군자가 그 몸을 닦는 방법이 되는 까닭이다 이거죠. 학문지도는 무타라. 공부하는 도는 공부하는 방법은 다름이 없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유기지불선즉 오직 그 선하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속계의 중선이라 속히 고쳐서 선을 따를 뿐이다. 그게 학문의 전부다라는 거지요. 거기 쌍봉요시발출을 좀 보겠습니다. 시발출을 좀 보겠습니다.
인지일심에 사람의 하나의 마음에 선단 면면 본자 상속이어늘 선의 단서가 면면히 면면은 끊임없이 그죠? 본자 상속이어늘 본래 스스로 서로 연결되거늘 염려지간에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수혹 소유수차이 기겸연불자안지의 이맹어 중하니. 근데 본래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사이에 비록 조금 작은 차이가 생기는 바가 있어서 겸연불자안지, 우리 겸연적다라고 하지요. 겸연적다라는 말은 우리 찐덥지 못하다. 마음이 조금 요즘 표현하면 캥긴다 이런 말 하나요? 아이들 표현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겸연불자안지의 이맹어 중하니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겸연에서 스스로 편안치 못하는 뜻이 속 마음속에서 싹이 든다. 신은 즉 천지 생물지 심지 소 이게 정노라고 하죠. 정노이 이것은 곧 천지가 생물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마음이 소 정노 이 드러나는 바야. 이걸 가지고 맹자는 우산장이라는 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놨지요. 저 산이 산의 약이라는 말을 했어요. 밤새 생명체가 이렇게 돋아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큰 도시 옆에 산이 생겼을 때 그 산에 벌거숭이 산이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처음부터 벌거숭이 산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큰 나무는 베다가 떼고 작은 나무는 저 짐승들을 풀어놔서 뜯어먹게 하고 그래도 생명체는 살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밤새 싹을 틔우는데 아침에 또 거기에 소를 풀어놓고 염소를 풀어놔서 뜯어먹게 하니까 저렇게 된다. 사람의 본 마음도 선한 마음이 자고 나면 우리 자는 사이에 선심이 이렇게 발로가 된다는 거지요. 근데 그 선심 발로 된 것을 눈만 뜨면 또 사물과 접하면서 욕심이 가린다 이거지.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겠다라고 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천지 생물지 심지 소 정무예요. 그런데 맹자 소위 출척 측은지 심자야라. 맹자는 그 선심이 발로 디는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벌거숭이 어린아이가 우물 옆에서 엉금엉금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갈 때 그 장면을 보는 사람 누구든지 그 아이가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구해온다 이거지. 그 구해오는 마음이 바로 출척 측은지심의 발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인류 성찰 극치지공을 불가하는 사람들이 오직 성찰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살피는 것이 성찰이고 극치지공은 자기 욕심 욕망을 이기는 그 노력이 극치지공이지요. 극치지공을 불가하면 더하지 않는다면 즉 노력하지 않는다면 수유 위선지 이로되 비록 선을 하려는 기틀이 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무반선지시라니 선으로 돌아오는 실체가 없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활을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는 마음이 깨끗하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래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가 잘 되신다 새벽에.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 시간 정도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눈이 그렇게
아름다운 광채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문기가 보이고 선심에서 우러난 그런 기운을 볼 수 있는데, 저녁 때 수많은 물체를 보고 난 저녁 때 거울을 보면 아무리 눈이 그래도 눈이 아무래도 아침 같은 광채가 나오지 않지요. 그게 이제 사물을 대하면서 선단이 퇴색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시로 이러므로 종욕 망행이 기회지어 불가취하라. 이 그 선 반선의 기미가 있지만은 그 반선으로 가는 실체를 두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종욕 망행, 종욕할 때 욕자는 욕망이고, 즉 욕망을 풀어제킨다, 욕망대로 하고, 망행 함부로 행동으로 해서 기회지어 불가취하라. 그 뉘우침이 추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더라 이거지. 선용욕자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잘 쓰는 사람은, 여기 선자는 잘 선자예요. 성능인 시심이 맹하야 참으로 이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인해서 속반지하야 속히 돌아와서 사불지어 표현하면 그 돌아와서 뉘우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게 한다면, 즉 인욕거의 천리환이니 사람의 욕망이 제거되면서, 욕망이 사라지면서 천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니 자 불언지복은 이 수신여라. 이렇게 볼 때 불언지복이 수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이유를 볼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봉조씨는 이 불언지복이라는 것이 수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같이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보시죠. 보후는 미원복이라 무지회니 원길하니라. 복자는 양반대복이니 양은 군자지도라. 고로 복위 반선지의라. 초강량 내복하야 초괴지 초하니 복지 최선자여님 시풀원이 복야라. 실이후유 복이니 불실즉 하복지우리오 유실지 불언이 복이면 즉 불지여 회니 대선이 길야라. 지의 음천이 지야라. 옥편에 운척야라 하니 의역동이라. 무지회는 불지여회야라. 감괴왈치 기평구라 하니 이치 기평야라. 안자 무형현지 괄세 부자 위기석이라 하시니 내 무지회야라. 과기미형이 계면 하회지유리요. 기미는 불면이 중하고 소요불류구면 시유가야라.
연이나기명이 강구로 이류불선이면 미상부지하고 기지면 미상불거계라 고로불지여회니 내불미보 내 불언 복야랍 지는 육덕명이 음지라고 옥편오경문자 군경음변에 평현의부하니라 이량이 복생어하니 복지주야라 지는 저야라 우거사초하야 실지미보니 능보거선하야 무지여회하니 대선이 길지도야람 고로기 선점이여차람 상알불언지복은 이수신야람 불원이 복자는 군자수 이수키신지도야람 학문지도는 부타야라 유기치불선즉 속개이중선이람